취업이 현실이 되잖아요. 그때 이제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휴학을 하고 이제 반년 정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 자신한테 질문을 한 게 내가 진짜 뭘 할 때 행복하지? 내가 진짜 뭘 잘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 흉내내고 웃기고 이랬을 때 참 행복하다는 거를 알았어요. 반년 동안 네. 고민하고 또 기도도 하면서 그래서 그때는 용기가 나더라고요. KBS 개그맨 시험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시험을 봤어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혼자서 준비했죠. 아. 그래서 저는 너무 개그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시험 볼 때 정말 못했어요. 개그의 기본적인 용어도 개그맨이 되고 배웠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준비 없이 시험 봐서 되는 경우도 있나요? 근데 나름대로 네. 준비는 했어요. 뭐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웃기지 않았을 뿐이지. 학교 선생님 흉내를 공채 시험장에서 했대요? 그럼 어떻게 했는데요? 네. 어 진짜 그냥 우리 선생님. 자 사망의 사방 우리 할 차리고. 자 남북구 시대. 뭐 이런 거. 야, 포인트가 있네. 네. 재밌네. 재밌네. 아니, 선생님, 그 특징이 있네요. 어. 왜 그분이 이렇게 방송을 할 때에도. 네. 네. 자, 알립니다. 자, 각반 반장, 부반장인데 빠른 속도로 좀 유인물 나눠줘야 되니까 중앙 홀에 모이도록 합니다. 이게 방송으로 선생님 같다 근데 막 그런 걸 했었어요. 내면 막 선생님도 흉내 내고. 네, 그때 뭘 하세요? 그러니까, 어? 똘끼가 있다. 갑자기 저렇게 전혀 내세울 거 없는 애가 네. 멀쩡하게 공부하다 와서 뻔뻔하게 그렇지. 저렇게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질문을 했을 때 하고 하는 모습. 정말 뻔뻔하게 했어요? 정말 뻔뻔하게 했어요. 예전에는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는 걸 보시고 뽑았거든요. 요즘은 그 사람이 끼를 많이 보세요. 아, 가능성을 봐주시고 가능성을 되게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두 분이 또 공통점이 있으시다면서요. 음악적 재능이 좀 뛰어나다고. 뭐 워낙에 노래 잘하시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저희 승승장구에서 섭외했더니 두 분이 알아서 또 준비를 하셨다면서요. 어, 두 분이 뭘 준비하셨어요? 아, 진짜로요? 아, 네.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선생님께서? 거위의 꿈. 아, 거위의 꿈. 아, 거위의 꿈. 와, 준비를 한번 해봐. 괜찮네요. 자, 기대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아, 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난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엄친아 엄친 딸이 드디어 개그맨이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예. 과연 그 과정은 순탄했을지 이쯤에서 두 번째 단어 서수민의 사전적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서수민 네. 제가 아는 사전적 의미는 40대 초반의 평범한 여자거든요. 아, 그리 예쁘지 않은 여자. 서수민 1995년 KBS에 입단 예능국 PD로 폭스클럽, 개그사냥 등을 거쳐 현재 개그콘서트를 연출하고 있다. 아, 인기 PD님이시죠? 스타 PD죠? 네. 네. 자 그러면 두 분에게 서수민 PD란 한마디로 정의하신다면? 네. 서수민 PD란 나를 울게 해준 사람. 나를 울게 해준 사람. 신보라 씨는요? 나를 웃게 해준 사람. 두 분 혹시 짜신 거 아닌가요? 그럼 두 분에게는 완전히 다른 의미네요. 어떤 사연이 있어요? 2007년에 공채가 됐는데 네. 2005년, 2006년 전부 다 이 서수민 PD가 심사위원석에 있었고 눈이 마주쳤는데